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고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흥미진진하다, 재미있다, 그리고 화가 난다. 어떤 부분 때문일까요? 무능한 상관의 빌런짓, 이태신의 패배와 이후의 고난, 승리한 전두광의 소름 돋는 웃음? 아니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영화 리뷰는 엔시네마. 배우들의 연기력 등에 대해선 생각할 여지 없이 너무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영화적인 부분에서만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영화 시작부터 가장 좋았던 부분은 개연성입니다. 12.12 군사반란, 이 말도 안 되어 보이는 사건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치밀함들을 자연스럽게 영화에 녹여내 보여주었는데요. 우선 곳곳에 쥐새끼처럼 숨어있을 수 있었던 하나회의 규모와 결속력부터 납득이 갔던 게 철저히 계급체계인 군대라는 곳에서 암암리에 신입을 받을 때 하나의 간부는 높은 자리에 신입을 앉히며 나는 너고 너는 나야라며 소속감과 권력감을 동시에 느끼게 해줍니다. 실제로 이후 흔들리는 하나와의 분위기를 다잡을 때도 대령이야 너희들은 서울대 갈 만큼 똑똑했는데 집안형 편으로 학비 나오는 육사간 거 아니야? 너희들 이렇게 있을 거냐? 라며 계급사회에 있어 사람들의 인정욕구와 갈망을 잘 이용하는 점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전두광의 탈출을 위해 문을 열자마자 차에 치여 버려지는 인물을 본다면 우리는 하나다라는 건 그저 허울 좋은 소리였고 사실은 권력자들의 이득을 위해서 이용당하는 현실적인 모습 또한 보이죠. 이런 개연성과 더불어 자칫 길어지면 지루해질 수 있는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이 루즈하지 않으면서도 흥미진진해 마치 복잡한 각 사단, 군인들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틈틈이 지도로 그려내주어 이해하기 편함은 물론 그 긴장감, 긴박함이 관객에게까지 그대로 전해져 시청자들이 다들 숨을 죽이고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회 간부들이 초조할 땐 담배를 피우고 여유로울 땐 커피와 술을 마시며 그 분위기가 영화관 전체에 퍼지게끔 만드는 연출과 앞서 말한 하나회의 포섭 과정과 비밀회의 중 불을 끄며 영화 속 인물들에게도 너희들이 이미 위험하고 비밀스러운 자리에 포함된 인물임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하는 등 곳곳의 연출력이 정말 좋았습니다. 물론 최양규 대통령에게 재가를 받으려다 실패하거나 비밀회의 중 관련 없는 자가 안주를 가져다 주러 오는 등 이 계획이 실제로 허술한 점이 많았던 점을 부연하면서까지 말이죠. 이렇게 지금까지 봤던 영화 중 손에 꼽을 정도로 퀄리티 좋은 영화였지만 앞서 말했듯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고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흥미진진하다, 재미있다, 그리고 화가 난다. 어떤 부분 때문일까요? 무능한 상관의 빌런짓, 이태신의 패배와 이후의 고난, 승리한 전두광의 소름 돋는 웃음? 아니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태신 장군이 마지막 진군을 하며 이순신 장군을 올려다볼 때 이태신 장군이 열세한 상황에서도 이순신 장군처럼 포기하지 않고 악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대조한 장면이라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는데요. 실제 임진왜란이 시작되었을 때 순식간에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지만 나라의 지도자 선조는 궁을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이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나라를 지켰으나 이상하게도 선조의 견제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권력욕이 강한 선조는 전쟁 중 아무것도 못하고 도망치기만 했던 본인과는 달리 전투에 승리하며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이순신을 견제했던 것이죠. 이후 전쟁의 성과를 포상할 때도 선조는 왜군과 싸운 장수들보다 자신을 거들어 피난을 함께했던 신하들에게 더 많은 포상을 내립니다. 때문에 역사로 이미 결말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나왔을 때 이태신 장군의 모습은 온갖 열세에 맞서 싸우지만 결국 나라의 권력자들에게 견제당하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슬프게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앞에서 다룬 문을 열고 쓸모가 없어지자 차에 치여 죽은 하나회의 인물, 소란 때문에 군인이 가득한 도로로 시민들이 모이자 이태신 측이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게 시민들을 통제하지 말라며 시민들의 목숨을 이용하는 전두광의 모습, 무능력하고 부패한 지도자들, 이 모든 것들이 큰 틀에서 바라보았을 때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껴지며 12.12 군사반란이 발생한 1979년부터 지금까지, 아니 우리나라는 더욱 이전 조선시대 때부터 이런 나라였고 아직도 바뀌지 않았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979년, 불과 44년 전의 일입니다. 이는 즉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 도시, 거리, 다양한 장소에 하나회였던, 그들에게 자의적으로 가담했던, 그로 인해 이득을 보려 했던 당사자들이 쥐새끼 마냥 과거를 숨기고 혹은 그저 당당하게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말할 겁니다. 어쩔 수 없었다. 난 시대의 흐름에 편승했을 뿐이다. 난 그들과는 다르다. 글쎄요, 당신은 정말 그들과 하나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덕분에 엔시네마는 채널 개설 한 달 만에 수익 창출의 시청 시간 조건을 몇 배로 충족시켰습니다. 하지만 구독자의 수가 부족해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의 구독으로 리뷰를 위한 영화표를 구매할 수 있게 도움을 부탁드리며 전국 각지의 MBTI N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잡생각만 하는 게 아닌
이런 깊은 생각도 하며 살고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 N시네마의 초창기 구독자라는 걸 지인들에게 자랑할 수 있게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제발 진짜 한 번만 제발.